몸은 작아도 맛과 영양이 가득! 갯벌의 숨은 밥도둑, 7개 만나러 지금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아니, 오셨어. 여기 순천에 정말 유명한 개가 있다고 하는데. 아, 제가 7개! 우리 이제 잡으러 가니까 같이 들어가야 돼 이제. 아 들어가야 돼요? 에이. 같이 들어가야 돼. 아 들어가야 돼. 에이. 하나, 둘, 셋, 뿅! 아우 수직관을 갈아입었네요. 네. 잠깐만 조용 갑시다. 예! 살려주세요. 쉽지 않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셔. 아, 내 모자. 아유 내 모자. 나오질 못해. 나오질 못해.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벌베를 타고 가야지. 어. 사람이 안 빠졌어. 이걸 꼭 타야 돼. 왼발을 여기 포부닦기라 그래갖고 포부닦기. 그다음에 오른발로 밀면서 이렇게 나가면 돼. 좀 요령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쑥 가면 되잖아. 오, 된다. 어머 어머. 엄마 쑥쑥쑥. 잘하는데요? 아, 재밌다. 나름 잘하죠. 이 펄베는 펄스키라고도 하는데요. 이유는 아시겠죠? 어, 저 잘 타죠? 네, 아주 잘 타, 잘 타. 이야, 언니한테 인정도 받았겠다. 앞으로 같이 내라. 7개 잡으러 갑시다. 자신 있게 나서긴 했는데요. 이 펄베 타기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윤 씨는 뭐 벌써 지친 것 같은데요? 온몸 근육을 다 씁니다. 어? 지금 체질을 잡는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V자로 막았지 않으니까 물론 아. 우리 들면은 들어가고 빠지면 여기 싹 들어온 거예요. 진짜 많다. 딱 봐도 이 뻘이 깨끗한 거 알겠어요. 얘네들이 엄청 건강하고 활달하네요. 그러지. 순천 바다 청정 지역이라 엄청 깨끗하고 맛 좋고 싱싱하고 맛이 좋아. 너무 좋아. 7개는 오염된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고 해요. 그 말은 7개가 사는 이 순천 앞바다의 갯벌이 그만큼 깨끗한 청정 갯벌이라는 뜻이겠죠? 오메! 오메! 와! 아가씨 배고프겠네. 어머니 진짜 뻘일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어머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신지 저 진짜 존경스러워요. 정말로. 기토가 개를 먹는 것으로 개를. 아 개. 일단 해 먹으러 갑시다. 그죠? 해 먹으러 가자. 힘을 내서. 빨리. 화이팅. 자 선별을 빨리. 7개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야, 역시 이게 사람이 뻘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잡은 7개가 눈앞에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뿌듯하네요. 그렇죠. 네, 그럼 뭐부터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맛있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튀김. 튀김? 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요. 이거 한번 그럼 이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바삭바삭. 진짜 맛있는데요? 튀겨버렸잖아요, 7개를. 네. 그래서 너무 딱딱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워지네요? 네. 부드럽고 맛있어요, 더. 고소하니.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 특히 요 관절에 좋아요, 관절에. 요 밥을 여기 나서 떠서 한 술 비벼서 먹어봐.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7개 젓? 예, 먹어봐. 맛을 보면 기통찮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와! 밥을 비벼서 한 숟가락을 떠 그냥. 이렇게 오!
아, 늦지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죠? 아, 둘 다 죽어버려도 모르겠어요. 감칠맛이, 감칠맛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나온 거라 더군다나 더 맛있단게요. 어디 가도 안 빠질 거예요. 전국의 최고의 최고 맛이. 이게 진짜 최고네. 네, 최고, 최고. 그렇습니다. 전이든 튀김이든 젓갈이든 7개만 들어가면 입안 가득해지는 전국 최고급의 감칠맛. 집 나간 입맛까지 체포해오는 밥도둑 7개의 참맛을 제대로 느껴봅니다. 너희들이 7개 맛을 알아? 그래! 맛 좋고 몸에도 좋은 7개의 매력석으로 푹 빠져보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